딱뭐 해외 선수를 저 영향 줬다기보다는 항상 경험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이 얘기예요. 제주 때 호진이 형 보고 진짜 많이 보고 배웠던 정말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저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또 자신감이 넘쳤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정말 활동량도 많고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아 호진이 형 보면서 아 저게 더 멋있구나 약간 느끼는 게그그 여유와 침착함 그리고 그냥 활동 범위 다제 반줄인데 저보다 더 뭔가 뭐 아우라라라 해야 되나? 네, 존재감. 존재감 이런 것 자체가 또 선방 능력 이렇게 해도 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더 성숙했던 것 같아요. 성숙해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가 제주 때또 호진이 형을 계속 경쟁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계속 아, 이 선배한테 보고 배워야겠다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성장했다 생각하고 제 지금도 이 활약을 할수 있었던 거는 물론 많은 코치님들도 계시겠지만 선수라고 따지면 호진이라고 자신 있는 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그 당시에도 호진이 형도 계셨지만 또 용영형이라고 계셨는데 항상 또뭐또 집도 가깝고 취미도 같고 항상 밥도 같이 먹다 보니까 또 용영이 항상 얘기해줘요. 그 고려대 같이 있었고 같이 선수랑 이제 창근아 너도 수비수 같이 저는 일단 너도 뛰는 거 좋지만 호진이한테 뛸 때가 진짜 편하다. 왜 그러냐 이유를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는데 계속 옆에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아 그런 것 같아요. 계속 받아들이니까 또 선수 할때 용영이 형 역할도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. 물론 같이 다닌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보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또 호진이 형한테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. 일단 형들의 역할도 컸던 것 같아요. 내 주위 형들 또 영향 많은 형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그때 제주 있을 당시에 생각하면 그두 선수가 정말 저한테 큰 스승님이지 않았나. 저는 성적기는 뭐 일단은 K1, K2 뭐 계속 뛰고 있는 선수들과 또 이제 그 기회를 기다리는 선수들이 정말 다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거 보고 배워라기보다는 정말 아이 선수는 진짜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좀 너무 아쉽다라는 게 있는 선수가 한명 있어요. 항상 우리 팀원이나 또 다른 우리 에이전트한테도 말하거든요. 우리 팀또 준서라고 아 정말 물론 저도 지금 긴장감을 느끼는 게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. 근데 이제 항상 뭐제 부상이 있을 때나 그때 항상 진짜 잘해 와줬고 또 그러면서 제가 복귀하면 항상 또 어쩔 수 없이 뒤로 기다려 줬고 정말 가능성이 많은 선수인데 좀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. 아마 우리 대전 팬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. 아, 저 선수 진짜 아쉽다. 진짜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. 뭐 보고 배우라가 아니고 아, 저는 좀 지금은 저한테 가려져서 못볼 뿐이지 정말 다른 팀이나 또 언젠가는 또전 준서가 뭐이 팀에서나 정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. 예. 뭐 준서도 이제 항상 또 배우는 자세가 좋거든요. 또 형들도 잘 따르고 그러면서 그냥 인터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누굴 보고 배우나 보다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항상 준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. 예. 자극이 되겠네. 조금이라도 내가 방심하면. 아 바로 그냥 방심할 수가 없죠. 항상 연습 때 보면 기가 막혀요. 그냥 예. 진짜로 팬분들도 항상 선박 능력은 다 저랑 비슷하다고 평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저도 항상 연습 때 보면 놀래요. 그냥 그렇게 막으면 항상 장난으로 미안하다고 해요. 후배 크는 맛에 재밌겠다. 훈련할 때 후배 크는 맛을 느끼니까 같이 하면서. 전 준서도 제가 와서 또 제가 있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준서가 또 어느 날또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런 거. 그런 거 보면 서로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지금도 항상 그렇게 잘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준서도 저한테 많은 자극을 주니까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.